오늘의 양식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랏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수련회를 기도하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지 20년이 지난 후 그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법궤를 찾아 처음 모실 때는 기뻤지만 그것도 아마 잠시였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바알 남신과 아스타롯 여신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젓이 그들 마음속에도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그들 가운데 있으면 블레셋은 망하고 자신들은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였던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니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되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게 되었고 전쟁이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회개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지겨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21년도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시대의 미스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심령을 주시고 이 시대의 미스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